DHT11이라는 겁니다.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할수 있는 센서입니다. 여기 핀 바로 위에 보면 순서대로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핀이 제일 왼쪽에 왼쪽에 플러스, 중간계 아웃, 오른쪽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에 걸고 중간에 데이터 핀으로 아두이노 본체의 디지털 핀에 팍 꼽아가지고 데이터를 받아오면 되는 3핀짜리 센서입니다. 한쪽은 암놈이고 한쪽은 순놈인 그 점퍼 케이블 3개를 딱 골라내가지고 여기다가 딱 꽂으면 되겠죠. 플러스는 플러스에, 플러스는 5V에, 데이터는 저 디지털 2번에 한번 꽂아볼게요. 그다음에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뭔가 작동 중이라는 뭐 표시는 없지만은 꽂았으니까 되겠죠. 여기 보면 스케치에 라이브러리 포함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있죠. 얘를 딱 누르면 여기 라이브러리 매니저라는 게 열리거든요. 여기다가 얘 이름을 씁니다. DHT11.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요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요 DHT 센서 라이브러리 바이 에이다프루트 요거를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설치 딱 누르면 인스톨 올 이렇게 딱 해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하고 나면 이제 예제에 DHT 센서 라이브러리라는 게 하나 생기거든요. 보이죠? 여기에 DHT 테스터 이거 하면 되려나? 아무거나 하나 눌러봅니다. 그럼 이제 실제 돌아가는 코드가 만들어지거든요. DHT 핀은 얘는 2로 해놨네요. 저도 디지털 2번 핀에 지금 꽂아놨죠. 그러니까 얘도 수정사항 없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저 DHT 센서의 종류를 고르는 것 같은데 얘는 기본이 디폴트가 22로 돼 있죠. 근데 저는 이게 아니고 싼 거, DHT 11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로 하고 DHT 리드 휴미니티 하면 이제 습도가 뭐 어떤 형태로 단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습도 값이 읽혀질 거고 리드 템퍼러처 하면 온도 값이 읽혀지는데 함수에 매개 변수를 주지 않고 호출을 하면 도시 단위 몇도할때그 도 단위가 나오고요. 요 안에 true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주면 화씨 단위로 값이 읽혀지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막 나오죠. 습도는 50%고 온도는 20.4도고, 화씨로 바꾸면 68.54도고,